나랑 웃겨라 아니죠? 아 이건 아니고 이제 피드백 좀 받고 이래야지. 네. 무슨 말랑 웃겨라 여러분들. 저는 지금까지 웃어본 적이 없어요. 그 마랑님 유튜브를 본 게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. 네. 그 뭐지? 일주일 안에 그 여태까지 올라온 동영상 제가 다 봤어요. 아 진짜? 신선했던 거는 요 최근에 그 뭐지? 그 막 몸싸움 하시면서 막. 아 컨디셔닝. 약간 네네네네. 아 근데 진짜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와. 아니 지선재 얘기하세요. 형 아까 안 웃으신다 그러잖아. 성대모사 한 거잖아. 아 성대모사 한 거잖아. 지금 나 성대모사 한 거잖아. 바로 성대모사 하잖아. 어? 아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. 저기 잠시만요. 저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. 진행해야 되거든요.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.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그 동영상은 네. 그 초반에 올리신 동영상인데 뭡니까? 그 스쿼트를 좀 이제 그 뭐지 버딩크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아 네네네네. 저는 지금까지 웃어본 적이 없어요. 아 남자가 그렇게 웃음이 그렇게 싫으면 안 돼. 이제 좀 제가 이제 커뮤니티 특히 공지글 많이 보십니까? 네 많이 보죠. 아 공지글에 제가 이제 저 딴에는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올려놓는 글에 좀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. 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생각하고 네 당연히 그 금전적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 돼야 뭐 방송을 유지를 하든 계속하든 직업인데 어떡해요.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좀 유튜버로서 좀 방송인으로서 좀 필요한 것이나 아 그거는 당연하죠. 그거는 시청자가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라고.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 뭐 경시생들 소방 수험생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강의를 찍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종목별로. 저는 좀 막 만류왕님이랑 티격태격하는 영상이 많이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꺼져! 너무 독을 받는 것 같다. 아 지금 가슴이 지금 너무 묵묵해서. 그 제가 그 성대모사 하나. 지금 성대모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형님 지금 혹시 뭐 석회암이세요? 네. 무슨 동굴이세요? 아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있는데 지금 추워가지고 아 그럼 빨리 잠깐 해주세요. 빨리 빨리 예 피드백인데 빨리 해보세요. 네. 아 예 지금 아야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. 나가 말 중에 왕이라네. 이건 좀 개인적인 부탁인데 아 개인적인 부탁 얘기하세요. 네 한고은 썰 좀 궁금하거든요. 어떤 썰이요? 한고은설. 아! 이 친구 이거 한고은설이 왜 여기서 아이고 한고은설 대전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네 맞죠. 아 그런 거는 참 아 나중에 제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그럴 때 얘기를 할게요. 네. 지금 너무 시기상조예요. 지금 무죄 지금 뜬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 오신데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내가 아니 이분이 자꾸 얘기하더라고 느낌 와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여성 팬 두 번째 여성 팬이신데요. 아 네. 안녕하세요. 지금 제 영상 언제부터 보셨어요? 저 사실 많이 본 적은 없어요. 아 오케이. 아 그래요. 오래 안 됐는데 네. 대충 아 이게 진짜 지금 시작 타이밍이 좋아. 아 지금 얼마큼 보셨어요? 한 2주 정도. 2주 정도 되셨다. 아, 그럼 이 유입이 어떻게 되셨어요? 제가 여자다 보니까 좀 운동하는 방법 같은 것도 모르고 또 남자들이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. 네.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그래 오셨다. 제 첫 번째 본 영상이 뭐였어요? 아, 지금 너무 당황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아. 운동하는 거 많이 봤어요. 남자친구랑? 네. 아 남자친구들 제 친구들 아 난 또 남자친구들 네네 남자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했다. 네네. 자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신 게 뭐냐면 네 그 전에 여성들은 아까 여성 유입을 위해서 성적인 이야기를 좀 줄여라 네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.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? 네 아 약간 좀 들으면 거북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거부감이 들고 아 거부감이 좀 든다 그런 것 같아요.
네, 아, 오빠가 근데 충분히. 오빠? 그렇게 안, 오빠 아니 오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. 그래도, 그런 거. 여자 시청자로서 보고 싶은데, 굳이 그렇게 성적인 얘기 하면은, 별로 그렇게, 예. 그냥 내가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밀어붙여도 되겠다, 뭐 이런 얘기예요? 네.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입니까? 그렇죠. 아니에요? 저는 그런데? 그래요? 네. 형은 되잖아. 당연한 건, 당연한 건 뭐 축하할 필요 하여튼 뭐, 아니 감사드리고요.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여성들을 위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릴 테니까 돈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. 아, 뭐 얘기해서 추천 뭐예요? 그냥 시청 구독자나 네.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몸을 이렇게 같이 운동해 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거 근데 장기적으로 옛날부터 있었어요. 그건 이제 해 보라 그랬는데 그러려면 네. 호연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돼. 왜냐면 제가 운동법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요 놈도 네. 집 가면 밥을 안 먹어요. 저는 어떠세요? 아! 아니요. 그거는 잠깐만요. 운동 좀 하셨어요? 운동 3대 몇 드십니까? 몸무게요? 아니 몸무게가 아니라 3대 몇 치십니까? 3대 몇 치십니까? 아니 3대 모르시는 3대 몰라요? 그때 아 지금 운동 얼마큼 하셨어요? 합숙하자 운동 많이 안 해 일단은 제가 아니 말 같다나 여성분이랑 같이 운동을 하긴 해야 되니까 한번 나중에 제가 초대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세요. 제가 소개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? 이메일은 아마 유튜브 본문에 뭐 라구나 있을 거예요. 본문에 라구나 ragona88gmail.com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저 한 1년 봤거든요. 논문 읽어주고 옛날 그때 정말 좋아했는데 그거를. 네. 아,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근데 지금 올해부터 논문 베이스로 다시 강의를 할 거니까. 네, 그걸 알고 있습니다. 네네네 하고. 네.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건지. 네. 아니면 실제 구독자 수 자체가 많아지는 게 필요한 건지. 그래가지고. 보셨을 때 좀 조급함이 많이 느껴지셔서 네네 차근차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주도 브이로그 항상 찍어야 되고 요놈 그 이제 뭐 컨디셔닝이라든지 인터벌도 찍어야 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이제 또 축구 컨텐츠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되겠냐마는 초보를 위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것도 직업 저도 직업이잖아요. 저도 돈도 많이 들어와가 많이 있으면 또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카메라도 사잖아요. 카메라 3대 정도는 사서 이제 굴릴 생각인데 편집자님께서는 진짜 실력 엄청 좋으세요. 거의 단편 영화 찍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. 근데 제가 영상을 못 찍는 거지.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게 계속 이제 저도 이 마이크도 바꾸고 이 마이크 그래 좋은 게 아니에요. 싸구려 사가지고 좀 비싸게 바꾸고 다 할 건데. 구독자 수가 일단은 문제예요. 솔직히 저랑 편집자님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자 해서 컨텐츠를 그렇게 이제 방대하게 놓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를 다 못할 수 있어요. 만약 호연이가 말하는 초보자들 위한 이건 뭐 쉬워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까 뭐 형님 지훈이 형님도 그렇고 그렇겠지만 솔직히 생활체육 위주로 좀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래서 뭐 나중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.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한 건 이제 배드민턴 요거 뭐 탁구 뭐 볼링도 한번 더 가면 되고 이런 거 위주로 하면서 주말에는 항상 컨텐츠를 위주로 돌리고 뭐 말박이 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분 내가 잘 커야 돼.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. 구독자 수가 일단은 명함이에요. 유튜버들은 말 맞다나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고 아무리 팬을 갖고 있어도 구독자가 2000명이야. 저한테 합방 제의를 해요. 사람이라면 그게 합방하기 주겠냐고요. 똑같아요.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랑 합방하고 싶어. 어떤 무슨 뭐 다른 분들 뭐 많잖아요. 합방해주세요. 해주세요. 제 명함이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셀카 찍는 법 잘 배워가지고 인스타도 좀 많이 올려보고 강의 원하시는 강의 댓글에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그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. 그럼 거기다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괜찮겠다면 그거 채택해서 하고요. 증상이 무엇입니까를 어떻게 활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볼게요. 그래서 라이브에 풀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할게요.